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Complex Baseband Representation of Real Valued Bandpass, Y-Sensitationary Random Process, 부제로 Frequency Domain Characterization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Frequency Domain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똑같은 제목의 부제만 Time Domain Characterization으로 공부를 한바 있습니다. 먼저 빅픽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로 모델링되는 이 Low Noise Amplifier에서 Generation 되는 Real Valued Bandpass Y-Sensitationary Random Process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시버에서 먼저 안테나를 거쳐서 Pre-Select 필터를 통과하고, 다음에 low noise amplifier로 신호를 증폭하게 되는데, 이 low noise amplifier는 신호를 입력 신호를 어떤 개인 G만큼 증폭하는 것 이외에도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로 모델링되는 노이즈를 더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매우 중요한 통신 시스템들이 있고, 따라서 이 노이즈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 N of T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N of T라는 것은 AWGN인데, 보통 보면 요 다음에 어떤 필터가 나오게 됩니다. 헤테로다인 리시버냐, 호모다인 리시버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밴드패스 필터가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이 출력은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지점에서 이 에더티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는 리얼 밸류드 와이 센스테이셔널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데, 그것이 속하는 슈퍼셋인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와이 센스테이셔널이 랜덤 프로세스의 타임 도메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예를 들면 뭐 X of T라고 한다면, 이 X of T는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성분을 갖게 되고, 놀랍게도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성분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네, 일단 제로민이었죠. 제로민이었고, 아이덴티컬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가졌고, 아드 펑션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페이즈와 쿼드러처를 각각 리얼 파트와 이매지너리 파트로 갖는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하면, 즉이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어떤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가 되었나요? 역시 민이 제로고, 이번에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칸죽이 시메트리컬 했었고요. 컴플리멘터리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주어졌나요? 네, 제로였죠. 그래서 항상 프라퍼 랜덤 프로세스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결과들을 가지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세컨 오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생각하기 때문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되겠고요. 인페이즈와 쿼드러처를 동시에 생각할 때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볼 것이고, 컴플렉스 엔벨로프로 볼 때는 역시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서 우리가 가오시안일 때, 말씀드린 대로 AWGN 할때 G가 가오시안인데, 이 가오시안일 때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배우고, 또 Y-Sensitationary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가오시안일 때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그리고 Y 센스테이셔널이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랜덤 프로세스 X of T는 항상 두 개의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 XC of T, XS of T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 sub L of T라는 것을 X sub C of T plus J XS of T로 정의하면 이렇게 Real part of complex envelope times e to the j 2 pi of ct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이 랜덤 프로세스들 X,
X sub C, X sub S, X sub L 들의 타임 도메인 세컨 오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번 했던 것이 지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퍼스트 오더 모멘트인 민들은 다 어떻게 됐었나요? X는 리얼이죠. 리얼 밴드 패스. XC, XS는 리얼 베이스 밴드. X sub L은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였습니다. 이 네 개의 랜덤 프로세스들이 모두 다 제로 민 랜덤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민은 이제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페이즈와 쿼드러처는 어떻게 됐었죠? 네, 이 두 랜덤 프로세스들은 각각 Y-sense stationary 하면서 서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도 function of time difference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jointly Y-sense stationa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페이즈와 쿼드러처는 제로 민 jointly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es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이들 XC와 XS의 autocorrelation 펑션들이 identical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oss-correlation 펑션은 add 펑션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매우 특이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real bandpass random process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의의 어떤 real baseband signal 랜덤 프로세스 XC를 잡고 X라고 하지 말까요? 헷갈리니까. 네,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를 들면 W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W라는 랜덤 프로세스를 어떤 Y라고 할까요? Y cosine 2pi FCT 마이너스 G of T sin 2pi FCT로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Y와 G는 W의 컴플렉스 인페이즈 쿼드러처가 쿼드러처이지만 W가 뭐 Y-sense stationary다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Y와 G를 임의의 리얼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Y의 autocorrelation 펑션과 G의 autocorrelation 펑션이 서로 같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아드 펑션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W of T가 Y-sense stationary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Y와 G가 서로 아이덴티컬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가지고 아드 펑션이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제로 민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리얼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Y-sense stationary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설명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어떤 리얼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를 임의의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 Y와 G를 써서 그냥 합성을 해냈을 때 이것이 뭐 Y-sense stationary가 된다거나 자동으로 Y와 G가 같은 autocorrelation을 갖는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 엔벨로프인 X sub L of T는 어떻게 되었나요? 역시 제로 민 랜덤 프로세스고요. 컴플리멘터리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였기 때문에 제로 민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컴플리멘터리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면 컴플리멘터리 오토코베리언스 펑션이 제로가 돼서 프로퍼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들이 같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들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들이 아드 펑션이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놀랍게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칸죽이 시메트리컬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두 배의 인페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두 배의 J의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두 배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인페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더하기 쿼드러처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두 배의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더하기 두 배의 J의 크로스코릴레이션 펑션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X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과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크로스코릴레이션 펑션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꼴이 됩니다.
이 결과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다음번에 우리가 제가 설명드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성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들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 개의 베이스밴드, 리얼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먼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주어졌을 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정의되었죠? 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X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리미트 타임 인터벌이 네, 타임 인터벌은 사실 두 배의 델타인데요. 무한대로 갈 때 expectation of 예, 두 배의 델타에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마이너스 델타에서 플러스 델타까지 트렁케이트 한 것, 그리고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을 캐피탈 X 서브 델타 오브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를 델타만큼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자른 랜덤 프로세스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의 기대값을 타임 듀레이션으로 나눠서 극한을 취한 것이 파워 스펙트럼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의이고 놀라운 정리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었었나요? 먼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아규먼트를 t 플러스 타우, 콤마 t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를 합니다. 타임 에버리지는 네,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리에 트랜스폼은 타우에 대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위에서 정의한 이 식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에버리지를 슬랜티드 R을 써서 RXX 타우라고 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의 후리에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스가 있었죠. 스페셜 케이스는 뭐였나요? 네, X of T가 Y 센스테이셔널이면 즉 그때는 어떻게 됐었죠? 네, 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자체가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바로 타임 에버리지드 된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때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됐습니다. 이것을 위너킨친 디어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고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었나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는 정의가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였죠? 네, X뿐만 아니라 Y가 나왔고요. Y입니다. 여기 컨주게이션이 있었고 두 배의 델타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도를 해보면 Fourier transform of time average of 네, cross correlation function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jointly Y sensational이면 어떻게 됐었나요? 이것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일반적인 리얼 밸류드 또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인페이즈와 쿼드러처가 있는데 인페이즈와 쿼드러처는 jointly y-sensational이니까 둘 다 y-sensational이죠. 그래서 이 위너킨친 디어렘을 써서 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들을 각각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각각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두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같으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도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이렇게 같다고 나오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후리에 트랜스폼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이기 때문에 이 둘은 리얼이고 이븐이고 넌 네가티브인 그런 펑션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쿼드러츠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입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됐었나요? 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먼저 이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타우는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에서 타임을 이렇게 바꾼 거니까요. 마이너스 타우로 한 것과 같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네, 아드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아규먼트도 마이너스, 밖에도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아이덴티컬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프로퍼티로부터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네, 바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쿼드러처 앤 인페이즈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인데 마이너스 타우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x 오브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x 오브 f라고 하면 x 오브 마이너스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x 오브 마이너스 f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나요? 네. r sub x c x s 오브 타우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s sub xc xs of f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식이 있죠. 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마이너스에 s xc xs에 마이너스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써보면 뭐 이제 마이너스 이 부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얻을 수 있고 다음에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에 아규먼트에 마이너스 타우를 넣은 것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x sub s, x, s sub xc, x, xs, xc of f와 무엇이 같은가요? 이것이, 여기 있죠. 예. 요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써볼까요? r sub xs, xc of tau가 r sub xs, xc of 마이너스 tau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죠. 이것은 real odd 펑션인데 real odd 펑션을 Fourier transform 하면은 pure imaginary odd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pure imaginary odd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j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즉 j r sub xs xc of tau를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 j를 붙였으니까 pure imaginary odd가 되겠죠. 그러면 Fourier transform의 duality에 의해서 여기 j를 붙인 것의 Fourier transform을 하면 j의 cross power spectral density of quadrature and in-phase가 되는데 이 j를 붙인 것은 이제 real od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리얼 아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마이너스 j의 s, x, s, x, c of 마이너스 f가 되고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j times cross power spectral density는 j times cross correlation function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서 j times cross correlation function도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수식으로만 너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얼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니까 리얼 이븐이고 넌 네거티브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런데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구할 때 어떻게 썼나요? 예.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구할 때는 시그널의 후리어 트랜스폼을 예,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두 배 한 다음에 네거티브 프리퀀시 쪽을 없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프리엠벨로프를 구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죠? 파워니까 두 배 하면은 네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네 배의 A 제곱이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쪽은 이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베이스밴드로 내리면 이제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되는데 그냥 바로 쉬프트 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 높이는 4배의 a 스퀘어 이렇게 된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죠. 어떻게 됩니까?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본래 시그널인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4배하고 왼쪽으로 FC만큼 쉬프트하고 로패스 필터링 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부터 리얼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네.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FC만큼 쉬프트하고 뒤집은 다음에 좌우를 뒤집은 다음에 왼쪽으로 FC만큼 쉬프트를 하면 요 4배까지 남아있으니까 거기다가 4로 나눠주면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오리지널 리얼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 그림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인페이스 플러스 J 타임스 쿼드러처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됐었죠? 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네,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플러스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플러스 J의 어쩌고 이렇게 됐는데 인페이스와 쿼드러처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요. 두 배의 RXS XC 오브 타우 또는 풀어서 쓰면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플러스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 플러스 J의 쿼드러처와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우변을 각각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즉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후리에 트랜스폼을 합니다. 인페이스를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후리에 트랜스폼해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쿼드러처 그 다음에 쿼드러처와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의 후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의 죄송합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의 후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당연히 이 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도 같고 그래서 두 배의 인페이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그 다음에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마이너스 붙인 것은 쿼드러처와 인페이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같아졌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배의 J의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네.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한다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은 뭐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뭐 4의 A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얘가 리얼 이븐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붙이면 얘가 리얼 아드라고 했습니다. 두 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리얼 이븐이고요. 두 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리얼 아드입니다.
즉, 이 리얼 밸류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니까 리얼 밸류드고 넌네거티브죠. 이 리얼 밸류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얘가 바로 이븐 파트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아드 파트가 됩니다. 참고로 어떤 리얼 밸류드 펑션 f of x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even part와 odd part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여기서 even part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시그널을 뒤집죠. 좌우를. 그래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여기서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시면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x와 같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dd part는 정의되기를 시그널의 빼기, 그 다음에 뒤집은 것 이렇게 되는데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odd function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real function은 항상 even part plus odd part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real function인 complex envelope의 power spectral density는 이렇게 even function plus odd function으로 됐으니까 요 even function은 당연히 지금 여기서 even part를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그널을 쓰고 뒤집은 것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odd part 두 배의 j cross power spectral density는 complex envelope의 power spectral density 그리고 좌우를 뒤집은 것을 빼고요. 둘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W에서 2분의 W까지 complex envelope의 power spectral density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find in phase의 power spectral density 그리고 quadrature의 power spectral density 그리고 quadrature와 in phase의 cross power spectral density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먼저 두 배의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in phase의 power spectral density와 quadrature의 power spectral density를 더한 것이 이 complex envelope의 power spectral density의 even part죠. 그래서 even part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자 먼저 이 시그널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뒤집은 것 어떻게 뒤집죠? 네,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네. 자,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자,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높이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점의 높이가 4a제곱인데 여긴 0이죠.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a제곱이고요. 여기가 4a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8a제곱이고요. 그럼 여기는 4a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는 4a제곱 0이니까 여기도 4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는 4a제곱, 4a제곱이니까 8a제곱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긋는 이유는 piecewise linear죠, 이 펑션이. linear 더하기 linear는 linear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affine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뭐 y는 ax 플러스 b. affine function 더하기 affine function, affine function이기 때문에 끝점들에서의 값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절반으로 나누니까 결국은 4a제곱에 2a제곱에서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것을 또 반으로 나눠줘야지 in phase quadrature의 power spectral density가 나오니까 따라서 in phase의 power spectral density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A제곱, A제곱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J 붙인 걸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드 파트니까 여기서 얘를 빼야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4A에서 0을 빼니까 4A이고요. 가운데는 4A에서 4A를 빼니까 0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요 각각을 두 배 해서 더해 보시면 이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배 하면 2a 제곱이고 두 배 하면 4a 제곱이 되니까 a 제곱인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되셨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지널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그리고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의 관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랜덤 프로세스를 잇는 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X는 인페이즈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의 코사인 2파이 FC 타우 마이너스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타임즈 사인 2파이 FC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변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것이죠. 해보면은 오리지널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Y 센스테이셔널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한 다음에 이것을 푸리에 트랜스포한 것 빼기 이것을 푸리에 트랜스포한 것인데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고부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죠? 예, 푸리에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코사인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됩니까? 네. 디렉 델타 펑션이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 오브 F 플러스 F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컨볼브 위드 사인이니까 어떻게 되죠? 2J의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델타 오브 F 플러스 FC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개하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림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림으로 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만약에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2A 네 A 제곱 2A제곱 이렇게 됐었죠. 네. 그 다음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J를 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인페이즈를 오른쪽으로 FC만큼 시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J 타임즈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또한 더해서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다음에 반으로 나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요 지점이 A 제곱, 요 지점이 A 제곱이니까 더하면 2A 제곱인데 그것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냈으니까 여기서 높이가 A 제곱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서 앞에 노트에서 제가 그려드린 대로 다 그리고 나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페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그 다음에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와 인페이즈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J를 붙인 값으로부터 오리지널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와이센스테이셔널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도 우리가 쉽게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오리지널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네. 이 부분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네, 이것을 두 배 하신 다음에 네, 그것의 이븐 파트를 취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나오고 이 부분을 두 배 하신 다음에 물론 베이스밴드로 내려서 아드 파트를 취하시면 J 타임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와 이 앞에 페이지에 있는 결과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 밸류드 Y 센스테이셔널이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가우시안이라는 가정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가 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우시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 N을 정합니다. 임의의 자연수. 그리고 그 자연수 개수만큼 샘플링 인스턴츠들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X를 샘플링을 하죠. T1에서 샘플링, T2에서 T sub capital N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랜덤 프로세스를 샘플링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그래서 이 capital N개의 랜덤 베리어블로 랜덤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length N짜리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가 되는데 이것이 가우시안 랜덤 벡터면 물론 리얼 밸류도 가우시안 랜덤 벡터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N과 모든 N터플에 대해서 가우시안이면 이 랜덤 프로세스를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뭐 정의는 간단하죠.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개수만큼 뽑아서 랜덤 벡터를 만들어도 가우시안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벡터는 무엇으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었죠? 기억나십니까? X라는 랜덤 벡터가 리얼 가우시안이다. 그래서 파라메타가 뮤와 코베리언스밖에 필요가 없었죠. 네. 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음의 결론입니다. 자,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벡터에서 민과 코비리언스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코비리언스는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또 코릴레이션에 빼기 네, 뮤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센터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과 코릴레이션을 알아도 민과 코비리언스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론이 비슷합니다. 민 프로세스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되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됐죠? 물론 샘플 패스 바이 샘플 패스로 그 매핑 룰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콜모 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모 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n터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랜덤 벡터 x of t1에서 x of tn으로 이루어지는 이 length n 랜덤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랜덤 벡터를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으면 이제 랜덤 벡터를 fully characterize 하는 방법은 뭐죠? 뭐 PDF, joint PDF, joint CDF 또는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 이런 걸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모든 n과 모든 n터플에 대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할 때 이 PDF, CDF, characteristic function들이 서로 consistent 해야 되겠죠. 캐피탈 N을 밀리언으로 잡은 다음에 하나를 마지널로 구했더니 밀리언 빼기 1이 그 밀리언 빼기 1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달라져 버리면 곤란하죠. 이게 컨시스턴트 하면 이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합니다. 자, 먼저 어떤 N을 잡고 XT1에서부터 XTN까지를 묶어서
랜덤 벡터 X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 벡터 X를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이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이 X는 어떻게 되죠? 예,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로부터 이 벡터는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되죠.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민을 우리가 뮤라고 하고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를 C라고 하면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써서 바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T1으로부터 XTN까지 랜덤 벡터는 이 뮤 벡터와 C만 알면 되는 것이죠.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만. 그런데 이 민 벡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X가 XT1에서 XTN까지였죠. 여기다가 expectation을 취한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각각을 expectation 한 것이죠. 그래서 mean process가 μx라고 하면 μxt1부터 μxtn까지가 엔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mean process를 우리가 만약 알고 있다면 바로 mean vector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엔터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어떻게 되나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ij 엔트리를 한번 볼까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ij 엔트리는 네, i번째 엔트리에서 민을 빼고 i번째 엔트리는 이것이죠. 그 민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mu sub x의 t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j번째 엔트리에서 또 민을 빼고 mu sub x dj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값을 취한 것이죠. 지금 둘 다 리얼이니까 뭐 컨주게이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cross correlation function evaluated at ti tj가 되고 또 correlation function을 쓰면 cross correlation function 네, evaluated at ti tj minus mean of x at ti times mean of x at tj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코릴레이션 펑션과 민 프로세스만 알면 또 다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X of T의 민 프로세스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만 알면, 저 Y 센스테이셔널이란 말은 아직 안 했습니다. 민 프로세스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만 알면 네, 임의의 N에서 임의의 N을 구하고 임의의 엔터프를 취해서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만들었을 때 그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풀리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럼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뭐죠? 다시 정리하면 네, mean 프로세스와 auto correlation function을 알면은 네, 가우시안일 때 if 가우시안, if real 가우시안 그러면 이것만 알면 full characterization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유사한 결론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y-sensitationality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이고 y-sensitational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strict sense stationary라는 것입니다. strict sense stationality는 어떻게 정의하죠? 네,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우리가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자연수 n을 잡고 엔터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랜덤 벡터를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죠. 그런데 stationality를 보려면 그 엔터풀을 잡았는데 타임 샘플링 인스턴스를 위한 엔터풀을 잡았죠. 그랬을 때 그 샘플링 인스턴스의 어떤 캐피탈 델타를 더해줬을 때 즉 샘플링 타임 이 인스턴스들을 쉬프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도 네, CDF, PDF,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바뀌지 않으면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으면 스테이셔너리하다, strictly stationary하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X라는 벡터를 T1에서 Tn까지 캐피탈 X of T를 샘플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T1, T2, TN에 델타를 더한 타임에서 X를 샘플링해서 랜덤 벡터를 만든 것을 Y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X of T1이 아니라 이제 T1 플러스 델타고 마찬가지로 해서 마지막은 X of TN이 아니라 X of TN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뭐죠? 네, X 벡터와 Y 벡터가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걸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우시안이면 어떻게 되죠? 가우시안이면 이 벡터 X를 캐릭터라이즈하기 위해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민 프로세스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Y라는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할 때 X의 민 프로세스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본 것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Y 센스테이셔널이라고 했으니까 mean이 컨스턴트죠. 그래서 이번에는 mean이 이 X 벡터와 Y 벡터의 mean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어떤 mu라는 값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mean 벡터는 일단 같아졌고요. 그 다음에 X 벡터의 코베렌스 매트리스의 IJ 엔트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죠? 네, 랜덤 프로세스 X의 코베리언스 펑션에 첫 번째 아규먼트에는 ti, 두 번째 아규먼트는 tj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ti, tj 이렇게 되는데 y-sensationa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time difference만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펑션이 존재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X의 코베리언스 펑션에 여기가 더하기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Ti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Tj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죠. 타임이 각각 Ti 플러스 델타, Tj 플러스 델타니까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빼지니까 요 델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네,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Ij 엔트리와 결국 같아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 X 벡터와 Y 벡터는 민 벡터도 동일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도 동일한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됩니다. 가우시안일 때는 이 두 개만 같으면 같죠.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이 X 벡터와 Y 벡터는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데 이것이 모든 델타에 대해서 같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엔터풀에 대해서도 같고 또 모든 N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네. 이 랜덤 프로세스는 strictly stationary 합니다. 그래서 이 디어램은 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가 X of T가 가우시안이면서 Y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면 그것은 strict sense stationary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우시안일 때 strict sense stationary 하다라고 말을 안 하고 Y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께서는 아 strictly stationary 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다 더 특별한 경우들을 이 디어램으로부터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인데 Y 센스 스테이셔너리고 가우시안이라고 하면 어떻다고 했죠, 방금? 네, strict sense stationary 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제로 민이다 라는 것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즉, 앞에서 X of T의 민인 UX of T가 있는데 이것이 Y 센스 스테이셔너리면 어떤 컨스턴트 뮤여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제로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로면 어떻게 되나요? 네. 민이 제로일 때 코베리언스 펑션과 코릴레이션 펑션은 Y 센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의 코베리언스 펑션과 코릴레이션 펑션은 같아지죠. 네. 그래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만 있으면 되죠? 네, 민이 제로니까 코릴레이션 펑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가 Y 센스 스테이셔너리고 제로 민 가우시안이면 코릴레이션 펑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뭐죠? 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죠. 따라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만으로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가 와이센스 스테이셔널이고 제로민 가우시 아니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만으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관련이 있죠. 심지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다렉트리 관계 있지 않습니다. 하나 건너서죠.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죠. 그리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도 일반적으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죠. 랜덤 프로세스가. 그런데 제로민 가오시안일 때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만으로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디어렘의 앞서 디어렘의 첫 번째 코롤러리를 봤고요. 두 번째 코롤러리를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가 Y 센스테이셔널이고 가오시안인데 이번에는 밴드 패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제로민이란 말은 아직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리얼 밸류드 Y 센스테이셔널이 랜덤 프로세스를 캐릭터라이즈 해봤습니다. 민이 어떻게 되죠? 항상 제로였죠. 그러니까 이 밴드 패스란 말은 제로민이라는 말을 임플라이를 하고 있죠. 따라서 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즉 밴드 패스 Y 센스테이션의 가오시안 랜덤 프로세스도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만으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Y 센스테이션이 가오시안 랜덤 프로세스 X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리시버에서 안테나를 통과한 신호가 pre-select 필터를 통과하고 low noise amplifier로 증폭이 된 다음에 어떤 bandpass 필터로 필터링이 되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물론 여기서 오는 desired signal의 어떤 distorted 버전 그리고 interference도 있지만 요 low noise amplifier에서 생기는 더해지는 이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가 필터링이 되니까 이것은 이 노이즈 성분이 뭐 N-tilde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Real Valued Band Pass Y Sensation의 Gaussian Random Process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랜덤 프로세스의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네,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스 도메인 상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만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오시안이니까 어떻죠?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페이즈와 쿼드러처는 조인틀리 가오시안이다. 예, 가오시안 랜덤 프로세스니까 인페이즈도 가오시안, 쿼드러처도 가오시안입니다. 왜 그렇죠? 예,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다운 컨버전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n tilde of n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로 들어갑니다. 두 배의 코사인,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한 다음에 이렇게 로패스 필터링이 돼서 인페이스도 나오고 쿼드러처도 나오겠죠. 이렇게 될 때 이 아웃풋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웃풋의 샘플들은 인풋 랜덤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의 리니어 프로세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세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우시안이고요. 이쪽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샘플하더라도 가오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되니까 조인틀리 가오시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페이즈 쿼드러처는 당연히 제로민 가오시안이죠. 왜냐하면 Y 센스테이셔널이 랜덤 프로세스의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로민 가오시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나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Y 센스테이션이 밴드 패스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인페이스 쿼드러처는 네, 가우시안이 아니더라도 아이덴티컬한 리얼 이븐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갖고 리얼 이븐 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가지죠. 그 다음에 쿼드러처와 인페이스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됐나요? 예, 가우시안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밴드 패스 Y 센스테이션으로부터 리얼 아드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J 타임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도 리얼 아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몇 가지 리마크를 하면서 마무리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 of T가 Real Valued Band Pass Y Sensitization의 Gaussian Random Process with Power Sigma Square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페이스와 쿼드러트를 우리가 같은 시간에 샘플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경종이 울리셔야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됐었죠? 네. 아드 펑션이었죠. 이 얘기는 모든 타우에 대해서 이러니까 타우 제로를 넣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0입니다. 그런데 민이 제로면 어떻게 되죠? 코릴레이션이 제로란 것은 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란 것은 코비렌스 펑션이 제로란 것이죠. 그래서 네, uncorrelated 되어 있습니다. 가우시안 uncorrelatedness는 independence죠. 그래서 요 샘플 xc of t와 xs of t는 어떤 특정한 샘플링 인스턴트, 같은 샘플링 인스턴트에서는 independent random variables가 됩니다. 그런데 autocorrelation function이 똑같았고 power spectral이 똑같았기 때문에 mean 제로고 power도 똑같죠. mean과 variance가 똑같은 가우시안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 또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IID 가우시안 random variables가 됩니다. mean은 어떻게 되죠? mean은 제로죠. variance는 어떻게 됩니까? 예. x의 파워가 sigma square면 in phase의 파워는 어떻게 되죠? 예, 기억하십니까? real valued random process의 autocorrelation function은 네. in phase의 autocorrelation의 cosine 마이너스 quadrature와 in phase의 cross의 sin 뭐 이렇게 됐으니까 tau 0을 넣으면 네, 요거 두 개만 살아남죠. 여기 1이 되고 이쪽은 다 0이니까요. 그래서 각각 variance가 제로인 이런 가우시안 랜덤 variable이 됩니다. 따라서 independent한 두 랜덤 variable의 joint density니까 각각의 density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joint PDF의 contour를 그리면 이렇게 제로에서 동심원을 그리죠. 그래서 circularly symmetric 제로 민이고 오리진 원점을 중심으로 circularly symmetric한 two dimensional Gaussian random vector를 항상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죠? 요 sampling instant가 같을 경우에만 그렇고요.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면 cross correlation function이 네, 이것이 0이 아닐 수 있죠. 어떤 특별한 경우는 0입니다만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2-dimensional Gaussian random vector를 만들면 circular symmetric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X of T의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번에는 complex envelop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complex envelope in complex random process는 어떻게 되나요? X of T가 real band pass y sensitization의 가우시안이면 real 어떻게 되죠? 네. 제로 min y sensitational이니까 min은 제로고요. 그래서 xl of t는 제로 min random process고요. 여기 제로 min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죠? 네. 이제 in phase와 quadrature가 jointly 가우시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complex 가우시안 random process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우시안이 아니더라도 complex envelope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y-sensitationally random process의 complex envelope는 proper죠. 그래서 proper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y-sensitationality는 어떻게 보였죠? 네, autocorrelation function이 두 배의 autocorrelation function plus j 두 배의 cross-correlation function 이렇게 됐었죠. 보시면은 타워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y-sensitationally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빠르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의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주어진 것은 real valued band pass 그리고 이 y-sensitationally라는 것이 키워드였죠. random process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프로퍼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했고 이번 시간에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 리시버에서 우리가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는데 증폭할 뿐만 아니라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를 더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앰프 다음에는 필터가 오니까 통과하고 나면 이것이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되고요. 특히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white sensationary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을 일단 제껴놓고 먼저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white sensationary라고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타임 도메인 상에서 세컨 오더 프로퍼티들을 보았습니다. 민 프로세스가 제로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아이덴티컬하고 인페이저 쿼드러처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아드 펑션이다. 뭐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엔벨로프 놓고도 보면은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제로 민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가 되고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칸죽이 시메트리컬한 그런 펑션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프리퀀스 도메인 상에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들 그리고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보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우시에너티를 추가해서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뷰를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X of T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인페이스 플러스 쿼드러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인페이스와 쿼드러처 컴포넌트를 더해서 J 곱한 다음에 더해서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식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식이 이 식과 이 식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과 같다. 그 다음에 쿼드러처와 인페이스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아드 펑션이다. 이런 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드니스, 이븐니스 이런 것의 프로퍼티를 쭉 이용하면 우리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높이가 A2고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은 높이가 4배가 된 그런 파워 스펙트럼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을 4배를 해서 이렇게 베이스밴드로 내린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을 4분의 1로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쉬프트, 그 다음에 플립한 다음에 왼쪽으로 쉬프트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 즉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인페이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플러스 쿼드러처의 오토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인페이스 쿼드러처와 인페이스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마이너스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J 붙인 것 이렇게 보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은 두 배의 이븐 펑션 플러스 두 배의 J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아드 펑션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하 이것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이븐 파트 그 다음에 이것이 아드 파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거꾸로 그려봤습니다.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것의 이븐 파트가 네 인페이즈의 파워 스펙트럼 더하기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븐 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 파워 스펙트럼을 그대로 쓰고 뒤집은 다음에 더하고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이 두 배의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 정확히는 요거죠. 네 배, 두 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두 배의 인페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페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두 배의 A제곱, A제곱. 마찬가지로 2J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인페이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그리고 쿼드러처와 인페이스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부터 이 리얼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또 얻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네.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왼쪽으로 쉬프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의 틀을 더하는데요. 먼저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콜모그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에 이제 하나 더한 것이죠. 어떻게 샘플링을 해서 얻더라도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되면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되면 그것을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민 프로세스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만 알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우시안이면서 Y-sense stationary이면 strict sense stationarity가 성립했죠. 왜냐하면 characteristic function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characteristic function이 translation 했을 때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Y-sense stationary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로 min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min 프로세스가 이제 제로가 돼버렸고 constant였는데 Y-sense stationary이면 그 다음에 autocorrelation function만 있으면 covariance matrix를 구할 수 있으니까 autocovariance correlation function과 동일한 power spectral density로부터도 full characterization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bandpass면서 Y-sense stationary 가우시안이면 bandpass Y-sense stationarity로부터 bandpass Y-sense stationary로부터 제로민이 나왔으니까 앞서 결론과 마찬가지로 power spectral density만으로도 full characterization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오시안이라는 것과 밴드패스 Y-sense station이라는 것을 결합하면 어떻게 됐죠? 다 제로민이라는 게 나오고 인페이저 쿼드러처는 제로민 Y-sense jointly Y-sense station의 랜덤 프로세스 with IID 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죠. 가오시안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제로민 프로퍼 컴플렉스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되었습니다.